아이작 오늘 벌칙 걸렸습니다. 오늘 뭐냐면 패배시 식용 개미를 초밥 위에 먹겠습니다. 우와! 맛만 보자. 예? 그런데 일단은 궁금하니까 한 입 정도 좀 예 해야겠죠. 이거 왠지 오래 두면은 부패할까봐.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정도 하고요. You can't eat. 너 먹을 수 있어. 식용 개미입니다. 식용 개미. 샤프심 같기도 하고요. 자, 한번 열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. 보실 때 역겨울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주의하세요. 뭐 개미입니다. 개미. 일단 냄새하고 그런 걸 좀 볼게요. 씨발. 냄새 뭐야? 야 냄새가 좀. 개미입니다. 개미. 일단 냄새가. 진짜 얘들아 이거 씨발 호레비 냄새가. 진짜 그 청소년들 그 청소년 남자 그 혈기 왕성한 사평 남짓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. 진짜 그런 호레비 냄새가 나요. 열자마자 뜨자마자 나오는 이 호레비 냄새. 자, 일단은 그거 한번 봐볼게요. 그냥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식용 개미 이겁니다. 이거 샀어요. Everyone knows these pests are tiny, quick, nutritious snacks. 나 안 먹었잖아. Packed with iron, zinc, magnesium, and potassium. And ready to eat ants couldn't be easier. Whether you're waiting in line at the alien ant farm reunion. 아니 클럽, 야 존나 힙해 뭐야? 약간 이런 게 있구나. 약간 씨발 개미야 갈까? 10원을 하나 먹어볼까? 찍먹만 해볼게요. 슈팅스타처럼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으면 안 됨. 에이,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먹어보겠습니다. 가보자. 오? 오? 살짝 쉬거든? 근데 씹으면 신맛이 살짝 나면서 괜찮아. 씨 뭐지? 진짜. 떨어졌어. 여깄다. 이거 개미 가지고 씨발 존나 요란 떠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. 이게 냄새가 약간 좀 험냐링이어서 뭔가가 뭔가인 거임. 먹어볼게요. 간을 했나? 왜냐면 씹으면 신맛이 팍 오는데 그러면서 이 신맛이 팍 터지면서 뭔가 이 고소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얘는 뭘 먹은 거야? 일개미를 먹은 것 같은데요? 너무 일을 많이 했네? 뭔가 존나 쉬어. 산이 너무 세다. 으악, 산이 세.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산이 너무 세. 이걸 그냥 그걸 먹지 말고 곁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개미 찍어 먹어야지. 에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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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먹어! 다리가 내 볼을 찌르고 있어. 다리가 수염처럼 내 볼을. 이게 마사비인구나. 식초가 없었는데 일부러 여기만 가둬서 먹고 있거든요. 씹을 때마다 찔러. 근데 이 정도 소량은 괜찮다 여러분들. 정말 이전 서른 정도는 동글동글한 게 좀 크더라고. 그래서 뭐지 하고 씹었는데 터지는 게 느껴졌어. 진짜 슈팅스타 따로 없는데 얘들아. 진짜 솔직히 여러분 개미 별거 없어 보였거든요. 어릴 때 개미 나도 먹었어. 여할머니가 찍어 먹으면서 먹어봤어. 근데 이거는 왜 거부감이 드냐면 냄새부터 나. 냄새부터. 냄새 안 났으면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씨발 호레비 냄새. 그건 익숙하잖아요. 예?
내가 만약에 벌칙에 치면은 이거를 여기 이 면을 김초밥처럼 할래 했거든? 근데 이건 진짜 안 되겠다. 아 진짜 진짜 이건 난이도 너무 세다. 근데 시청에 주의하세요. 3, 2, 1. 너무 빨리 보냈다. 야 참치 뱃살 와사비가 가려져. 와사비 오! 오! 가끔 따가운 거 빼고는 괜찮네요. 어. 뱀에게 몇 번 물린지 모르겠네요. 예. 야,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. 자, 아무튼 정리하자면 냄새가 너무 호레비 냄새. 아 진짜 호레비 냄새가 너무 심해요. 열자마자 진짜 호레비 냄새. 아 진짜 뭔지 알 거야. 산 냄새, 괴미산. 그다음 씹었을 때의 톡톡 터지는 이 식감 존나 불쾌합니다. 까끈까끈한 이런 수영을 입에 넣는 느낌. 그다음 터지면서 산 같은 게 또 나오는 최악입니다. 너무 최악이에요. 사춘기 시절에 민수랑 나랑 사평면 남집에 있는 방에 그 냄새 같아. 옷장 썩 풀어 있어가지고 정리하다가 쏟았다. 보여드릴게요. 책상 위 그리고 바닥에 흘렸어. 바닥에 중앙에 꼬부랑 딱 개미예요. 잠깐만 좀 닦을게요. 이러면서 먹지 마세요. 개식은 개식이다. 아니 이건 개식도 아니야. 이 코로나 개식구 개 소바새끼들. 식용 개미는 개뿔 그냥 개미 씨발 죽었네 싹. 이게 식용 개미야 이 개. 이게 식용 개미냐고. 물론 산 건 나다. 물론 산 건 난데. 야 잠깐만 후기들이다. 후기들. 개미는 정확히 몇 마리인가요? 무게를 중심으로 판매되며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한랄인가요? 개미는 한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 이게 좋은 가식인가? 그렇습니다. 바삭바삭하고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. 일시아에도 먹어도 되나요?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. 패키지 안에 살아있나요? 동결 건조되어 식용 가능합니다. 아이들이 개미를 먹어도 되나요? 도대체 그래요? 도대체 그래요는 뭐야? 환기 나쁜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런 농장에서 키운 개미 인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야생의 군집이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. 개새끼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품절이야. 나 살 때는 분명히 남아있었는데. 병씨 나 왜 사람에 먹었니? 식용 개미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도 절대 먹지 마세요. 뭐 말 안 해도 안 먹을 것 같지만 절대 뭐 섭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. 제 맛이 없었다.